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Welcome to Madison, Wisconsin and the Noble CrossFit Games. The CrossFit community is coming together once again to crown the fittest man and woman on earth. 이번에는 2022년 CrossFit Games 4일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린스 앤 리핏 이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린스 앤 리핏은 일단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에 들어가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항상 크로스핏 게임즈에는 이제 수영 이벤트가 나왔었는데 보통은 좀 야외 수영을 좀 많이 했어요. 막 바다 수영도 하고 뭐 패들도 하고 여러가지 이런 것도 했지만 이번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딱 두 가지의 동작으로 진행이 됐는데 딱 수영과 스케르그 이렇게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50야드를 하고 들어와서 스케르그를 타는 거예요. 근데 스케르그가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6라운드까지는 처음에는 8칼로리 그 다음에는 2칼로리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 8라운드에서는 본인이 이제 칼로리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라운드 자체가 사실 2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8칼로리 그 다음 뭐 10칼로리 이러면서 사실 괜찮은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못 채우는 선수들도 나오고 그리고 채우기에 급급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래서 7라운드, 8라운드에서 이 얼마나 지구력이 살아있고 수영 실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탈 수 있느냐 이게 나오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두 가지 동작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정말 챌린징 할 수 있게 도전적인 그런 이벤트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재밌는 이벤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벤트에서 로만 크레니코브 선수가 1등을 차지를 했고 아시아 세미파이널에서 1등을 차지한 선수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루시 캠벨 선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해트릭이라는 이벤트였는데 먼저 스프린트를 하고 월볼샷 20개 그리고 무거운 덤벨 스내치를 6개 진행을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하고 4분 쉬고 1라운드 하고 4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히트 1, 2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히트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히트 2 선수들이 이제 히트 1 선수들이 쉬는 동안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상당히 빨랐고 쉬는 시간이 거의 보는 사람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요 경기가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도 3라운드가 진행했는데 이 3라운드 시간을 모두 합친 게 이 이벤트의 결과였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엘리 터너 선수가 1등을 차지했고 남자 선수는 길헤므 멜레히로스 선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선수인 최승현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최승현 선수가 스내치에서 노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를 했다는 거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바로 샌드백 레더였습니다. 그 샌드백 레더 경기는 뭐 좀 항상 좀 나왔는데 뭐 스피드 레더로 역도 동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원RM을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 이런 이벤트들도 나왔었는데 샌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벨을 드는 거를 샌드백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역도 동작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 이벤트에서는 스트롱맨이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경기를 보면서 좀 흡사했던 게 스트롱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톤 리프트 이 동그란한 돌을 들어 올리는 경기가 있어요. 그걸 뭐 빨리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뭐 무게를 많이 드는 것도 있긴 한데 이 이벤트가 스트롱맨 이벤트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특히 또 스트롱맨 챔피언이 나와서 요 경기 중간에 이제 코멘트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보통 역도 동작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 스킬은 엄청 뛰어나는데 사실 샌드백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들면서 연습했던 선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샌드백을 들면 한 뭐 100파운드, 150파운드로 해서 반복을 많이를 하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200파운드, 250파운드 이렇게 들어서 이걸 연습하는 선수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주기에는 아주 적절한 이벤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수들을 이제 지켜보는데 진짜 역도를 잘하는 선수들도 이 큰 어마어마한 샌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힘만으로 이거를 들어올리는 선수들은 또 어느 정도 가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여자 1등을 한 선수는 정말 힘이 좋아서 이걸 들어올리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제 선수들에게 도전적인 그런 과제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자 1등은 데니 스피글이라는 선수로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그 같이 이제 컴피티션 하는 선수들마저도 인정하는 그리고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캐피탈이라는 이벤트에서 크로스핏 커뮤니티 이런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 샌드백 레더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경쟁하는 상태잖아요. 선수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진짜 이게 사실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들을 볼 때면 이제 너무 경쟁에 치열한 나머지 선수들의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보거든요. 다양한 이제 스포츠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비매너적인. 근데 크로스핏 게임즈에서도 이런 모습들 경쟁은 하지만 이제 서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또 크로스핏 커뮤니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남자 1등은 이전 핫트릭에서 1등을 했던 길헤므 멜 헤이로스 선수가 또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선수 정말 이제 역도도 잘하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선수라 가지고 정말 이 선수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또 1등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일차까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4일차의 끝에 나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 5일차만 남은 상태였는데 이 그 남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상황을 봤을 때 티아가 1등을 차지하고 멜로리 오브라이언 선수와 거의 한 100점 차이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티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을 좀 확정을 지은 진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1등으로 가는 그런 거였지만 멜로리 오브라이언 선수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 4, 5등 이렇게 이 포인트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은 상태여서 3등의 싸움이 엄청 치열한 상태였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혼돈이었습니다. 왜냐면 저스틴 메데이로스 선수와 리키 가라드 선수 그리고 로만 선수가 1, 2, 3등을 차지하면서 이게 포인트 차이가 정말 얼마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완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은 5일차 마지막 크로스핏 게임즈 2022년 크로스핏 게임즈 마지막 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